수능이 끝나면서 입시의 계절이 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고민이 깊어졌을 텐데요. 수시 면접 준비와 정시 지원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입시 전략 세우기가 중요해졌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저마다 입시 전략을 세우느라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등급컷이 나오지 않아서 최저 미충족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준비한 자기소개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는 프랑스를 배워 학문을 통해 프랑스로 세계를 뻗어나가.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학생. 교사들은 학생의 표정과 내용에 대한 조언도 꼼꼼히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좀 추상적으로 가도 돼요. 대입 수시 면접에 대비하는 겁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학교마다 이처럼 실전과 같은 집중 모의 면접도 시작됐습니다.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 제시문 면접에서부터 학생부 서류 면접, 전공 면접까지 수시 면접은 대학별 유형이 다르다 보니 마지막 힘을 쏟습니다. 선생님들이랑요, 학생부 다시 검토하면서 잊어버린 내용이나 보고서 같은 거 다시 찾아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일은 다음 달 6일. 상위권 변별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되며 정시 지원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정시 모집의 커트라인이 예전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에서 충분히 학교에서 상담 잘 받고 원서만 정시에서 잘 쓰면. 정시 모집의 경우 다음 달 13일 도교육청 설명회와 개별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개별 상담을 하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같이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입 수시 합격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정시 합격자는 내년 2월 7일까지 발표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